자, 이번 사건 말이죠. 조금 관심 있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황당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사건입니다. 예, 전해주시죠. 네,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일상을 소셜 네트워크에서 재미있게 공유하던 평범한 2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르는 남성한테 메시지가 왔는데요. 좀 내용이 좀 황당했습니다. 대뜸 뭐야 못생긴 게 이렇게 보낸 건데요. 그런데 이때 여성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게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최근 소셜 네트워크에서 이상한 메시지를 받았다면서 이 휴대전화 화면을 캡처한 인증 사진들이었는데요. 받은 메시지도 비슷했던 거죠. 그래서 주변에 이분이 혹시 그 사람이냐고 했더니 맞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제보자는 나와는 먼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당하고 보니 황당했다면서 다른 분들이 올린 걸 보니 수위가 센 욕설도 있었는데 아직도 피해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구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보를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좀 비속어가 섞여 있어서 저희가 그대로는 전해드리지 못하는데 이런 식입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다이렉트 메시지가 왔어요. 자, 그런데 딱 열어봤더니 아유 한심하다 엄청 못생긴 게 점점점 누구세요? 딱 했더니 너지 너 얘기하는 거지 누구신 뭐야 하면서 막 그냥 횡설수설 막 계속 외모를 막 그렇게 깎아내리더랍니다. 자,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제보자 중 한 분이 그 피해 사례를 모은 것만 30분이 넘습니다. 저희가 그분들 얘기 직접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어느 날 그분한테서 저한테 갑자기 DM이 와서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았고 이렇게 메시지가 왔는지 정말 황당했고 그냥 갑자기 나타나서 그냥 나 이렇게 달고 모든 사람한테도 1면씩 없는데 그렇게 달고 다니더라고요. 이런 거는 모욕죄가 안 된다고 자기는 쌍욕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장난친 건데 과연 될까? 약간 이런 식으로 죄의식이 없는 그런 말도 보였고 잘 모르면 가만히 있자 이렇게 약간 협박성으로도 계속 보냈었어요. 양 변호사님 사례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릴게요. 이런 게 있어요. 야 열받게 아침부터 네 못생긴 얼굴을 봐야 되냐?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이런 걸 보냈어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지금 그런 걸 남긴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누굴 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어딘가를 누군가를 찾아서 저렇게 남긴 건데 이 피해를 입으신 분들 제보자 분들 중에 한 분은 여자친구가 그런 일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사례들을 좀 모아서 그걸 사건 매장 측에 전해주셨는데 이런 겁니다. 나오네요. 예, 얼굴 보니 진절머리 난다. 참 뭐 같네. 나는 잘생겼지롱. 얼굴이 사갔다, 뭐, 계속 뭐, 한참 못생겼다, 벌레, 골룸, 뭐, 온갖, 그럼 뭐, 얼굴을 보니까 마스크를 써야겠다, 이런 식의 외모 비하를 주로 하는데, 보통은 저런 거 봐도, 뭐, 이상한 사람 있냐고 차단하거나 그냥 댓글을 안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또 화가 나서 또 댓글을 달거나 아니면 답장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더 세게, 인신공격에 나서는 겁니다. 뭐, 성희롱도 뭐,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심지어는 방송에서 전해드릴 수 없는데, 부모까지 이렇게 그 욕하는 그런 경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남성,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피해자들이 이 남성의 SNS로 가보니까 놀랍게도 이 사람 공무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을 소개해놨어요. 올해 합격했어요. 자신을 대한민국 교도관이라고 소개하면서 아이씨, 사칭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합격 증명서 올려놨고요. 이게 놀랍게도 이게 사실이었습니다. 올해 교정 공무원에 합격을 했고 앞으로는요 겸손한 교정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라는 글도 써놨다고 합니다. 1, 2차, 3차까지 합격한 인증사진 또 그리고 제복 입은 셀카 사진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심지어 법무부하고 법무부 교정본부로 링크할 수 있는 그 바로 갈 수 있는 링크도 걸어놨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교정 공무원이 그 재소자들 관리하는 교도관. 교도관. 네. 영화 같은 데 보면 교도소에서 막 문 열어주고. 오, 그렇죠. 교도관. 자, 들으신 것처럼 이 SNS 악플러의 정체가 교정 공무원 합격자 이제 곧 교도관이 될 그럴 사람이었다는. 자, 이것도 황당한데 더 황당한 게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너무 짜릿해요. 자,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눈 피해자 중 한 명에게 대체 왜 이러는지 이유를 얘기했는데 저런 답변이 왔다는 겁니다, 교수님. 네, 심각하죠. 한 피해자가 이 사람한테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SNS에서 이렇게 난동을 피우는 게 게다가 교도관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렇게 난동을 피우는 게 굉장히 짜릿하고 일탈의 쾌감이 느껴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될 교도관이 국민을 도리어 괴롭힌다는 사실이 기분이 좋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지금 충동 조절 장애, 즉 조절을 못하는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충동이 있는데 그래도 인간에게는 조절 능력이 있으니까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충동이 일어나면 그 긴장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데 이걸 전혀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해서 충동 조절 장애인데 이게 일종의 정신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정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정신 질환이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이 있습니다. 예. 재밌다. 짜릿하다. 어우, 나 진짜 이 교도관 타이틀을 달고 뭐 교도관 임용 후보자입니다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우, 교도관 타이틀을 달고 이 짓을 하는 게 너무 짜릿해요. 자,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피해자에게 이어서 더 들어보시죠. 처음 막 불러왔을 때는 저한테 아, 술을 마셔서 그랬다. 죄송하다라고 하더니 더우시면 악플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문자를 했는데 본인이 강박증명을 먹고 있는데 이런 댓글을 안 달면 주체가 안 되고 오히려 더 불안하대요. 약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 변호사님, 약을 먹으면 저러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강박증 있는 약을 먹고 있는 환자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그걸 하지 않으면 너무 불안하다, 자기 스스로 통제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것 같다가 근데 또 그 뒤에 그치만 나는 잘생겼지롱? 이게 사과일까요? 뭐 이게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제보해 주신 분한테 내가 사과할 테니까 전화번호 알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싶겠습니까? 안 했더니 그만 대화하고 알아서 하시라고 모르겠습니다. 바빠서 이만 이러고 굿바이 하고 사라졌다라는 건데 글쎄요. 이게 뭐 심신미약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걸로 생각도 전 안 되는 게요. 교정공무원 시험과목에 형사소송법이 들어있습니다. 아... 교정공무원이니까 법령 안에서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저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최소한의 지식만 있어도 이거 심신미약 안 된다는 거 본인도 알 거예요 아마. 자, 교정직 공무원으로 이제 막 합격한 사람이 이런다니까 정말 믿기지가 않은데요. 자, 피해자와 제보자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모범적인 사람이 공적인 업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여자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인성검사가 잘 되지 않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교도관이라는 이미지가 되게 멋있고 되게 굳건하고 이런 이미지가 되게 강했었거든요. 근데 라는 그분 하나로 불명예스러운 일로다가 그 직업에 대해서 명예 실추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되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릴게요. 지금 정말 그 척박한 환경에서 정말 사회와 격리된 그 나쁜 놈들 관리하면서 얼마나 이 교정 공무원들, 교도관 분들 열심히 고생하고 계십니까? 자, 그런데 이런 한 사람 때문에 괜히 또 막 아우 그게 저희가 조금 걱정되기도 하는데 공무원은 철밥통이다. 나 끄떡 없어. 약간 이런 식이에요, 지금? 아, 근데 사실 이 남성이 아직 임용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채용 후보자신 분인데요. 제작진이 법무부에 문의를 해봤는데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법무부도 이 사실을 지금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채용 후보자의 품위 손상이 가볍지 않아 보이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또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정 공무원의 직업 특성 등을 감안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관련 법령은 공무원 임용과 관련된 법인데요. 이 중에 채용 후보자의 자격 상실에 관한 내용 중에서 이 남성은 다섯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특히 일곱 번째인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에도 해당하는 이유는 법무부가 중간에 경고를 했음에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유니폼을 입고 지금 찍은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아, 잘 본인의 이제 옷 치수를 재기 위해서 저렇게 입어본 그 사진 그 장면을 또 찍어가지고 저렇게 어떻게 보면 코스튬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죠. 박 변호사님. 네. 아, 공무원 모두가 다 정신적으로나 이렇게 좀 건강해야겠지만. 그렇죠. 경찰 또 교정직 공무원. 아, 이 더더군다나.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통과를 했는지 어떤 계속적으로 교정직 공무원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좀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그거 말고 지금 문자를 보내고 메시지 보냈던 게 이제 처벌 사유가 될 수 있느냐. 그런 건 본인이 알 것 같아요. 모욕죄가 되려 그러면 좀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해야 되는데 다이렉트로 단둘이 했다는 거.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해야 되는데 또 그 정도에 또 이르지 않았다는 거.
또 성폭력 처벌 특례법상에 통신 매체에 이용한 음란 행위도 처벌이 되는데 그 상황까지도 안 가는 것 같거든요. 이 세 개 정도가 문제가 되는데 조금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수위가 넘어간다 그러면 범죄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뭐 좀 조사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예. 저희가 이 남성에게 어떤 입장을 좀 들어보려고 연락을 했어요. 인터뷰를 좀 하자 했더니 출연료 주십니까? 하는 그 영화 티켓 두 장 드릴게요 했는데 그거 별로 뭐 본인 그 기대에는 못 미쳤는지 응하지 않더라고요. 자, 네. 박 교수님. 법무부 교정당국에서 뭐 결단을 내려야죠. 네, 제가 사실 교정상담학회 홍보대사라 저번 달에 교도소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교정직 종무원 교도관들을 여러분들을 봤는데 너무 수고를 하시고 너무 감사한 분들이었어요. 땡볕에서 정말 다 관리하셔서 제가 정말 깜짝 놀라면서 존경감을 갖게 되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 좀 전국의 이 교정 공무원들이 굉장히 속상해하고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같은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의 지금 공무원이 있으셨대요. 그 모두가 그분이 그럴 분이 아닌데 너무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서 막 알아봤더니 아직은 임용을 받지 않은 후보생이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결단을 하지 않을까 법무부에서 결단이 곧 임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내일이라도 법무부에서 조금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더 이게 번지기 전에 말이죠.